공장장님까지 모이고서야 당조고추 가족의 단란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. 우리 오늘 고생했어요. 이번 주에 오빠 예복 보러 가야 되잖아.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언제 보러 갈 건지. 얘기 다 했어? 얘기했어? 나는 그냥 저기 가서 백화점 가서 샀으면 좋겠어. 나는 오빠가 하고 싶은 게 말하고 해. 너 드레스는 다 했어? 응, 드레스는 얘기했는데. 바꾸 얘기했어? 응. 너 드레스 맞는 거 있지? 가봉 해준대. 맞춰준다고? 과로 준날이 가봉 해준대. 구두는? 대화해준대뭐 구두야. 고무신 슬리퍼 신고 해서 구두 신고 들어가다가 또 피타게 하고 넘어지려고. 사실 수현 씨와 현종 씨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. 농사 일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이 없죠. 그러면 7월 달에 니네 7월 며칠 날 그러면 야외 촬영이냐? 7월 7일. 그럼 얼마 안 남았네? 네. 얼마 안 남았어. 그럼 매도일이야? 응. 금요일? 응. 그날 하루만 촬영해? 응. 또 제일로 바쁜 거 아닌가 모르겠다. 그럼 안 되는데.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로 했는데 택배 안 나간다. 택배 안 나가도 또 일본 수출 나가면. 금요일날 또 포장해야 저기잖아. 니네 없으면. 작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엄마. 어머니, 갑자기 또 일 얘기로 넘어갔네요. 야나 없으면 또 일을 어떻게 처리해요. 그게 날짜 조정을 해야죠. 딸 결혼보다는 농사일이 우선입니다. 안 그러면 저 밤 12시까지 싸야 돼요. 저는요, 마음 같아서는 우리 공장에서 그 공장 마당에서 하라고 하고 싶어요. 됐다. 뭐 일생 일대 뭘 중요해요. 사는 게 중요하지. 아무 필요 없어요. 일생에 한 번뿐인 딸 결혼식을 돕지는 못할 망정 대충 하라니. 수현 씨는 서운함에 입을 꾹 닫아버립니다. 싸해진 분위기에 현종 씨는 눈치 보기 바쁜데요. 과연 딸 부부는 결혼 준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?